다음은 해리포터의 저자 조안 롤링 이렇게 보냈죠. 해리포터의 저자. 눈을 보면 왠지 좀 서글픈 묻어있지 않나요? 조앤 롤링은 성공신화는 굉장히 유명하네요. 살펴보시고, 해리포터. Before the success of her first Harry Potter book, first니까, 처음, 해리포터가 시리즈로 나와 있죠. 첫 번째 해리포터 책의 성공 전에, 롤링은 해야만 했던 머스트가 있지만, 머스트는 과거형이 없죠. 이럴 때 have to. 과거형 had to를 써야 합니다. 롤링은 raise a baby, 아기를 키워야 했다. on her own, 자기 스스로 키웠다는 얘기는 이건 실은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혼했다는 표현 대신에 스스로 돌봐야 했다, 키워야 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일해야 했던 것, 일도 해야 했다. 아기를 키우고 일도 했어야 했다. 그 전에, 해리포터 이전에, she was writing. 글을 쓰는 동안에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 During, since, for, while 네 가지가 있는데 문장이나 분사 앞에는 while을 써준다. 여기 writing 그녀가 글을 쓸 동안에 often 자주 she was 너무나 장난이었어. to 여기는 긴 to, 뒤에는 짧은 to 너무나 장난해서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었다. 게임인데, 피드, 베이비, 아기에게 먹이는 게임. 무슨 게임일까요? Feed the baby 게임이라고 일단 게임을 제가 잘 몰라서 she thought, think, thought은 생각했다 think의 발음 접속사, 명사절을 느낄 때 접속사 좋아하는 her idea of Harry Potter 이 책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요즘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벌다를 영어에서 make를 씁니다. 돈을 만들다. 요즘 밑에 만드는 건 아니고, 벌다. earn. Her first Harry Potter book was turned down by many publishers. 첫 번째 해리포터 책이 바로 성공된 것이 아니라 turned down, turn이라는 게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이거 책을 내주세요. 뒤집어졌다는 말은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 뜻밖의 사실이죠. keep kept. 계속해서 몸에 했다. keep 링링이 계속해서 몸에 하다는 뜻입니다. try ing. 그녀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until를 써요. one publisher, picked it up, 그것을 고를 때까지.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The first 해리포터 부부죠. 그것을 픽업, 아빠가 차도 데리러 온다 할 때도 픽업을 쓰죠. 여기서는 보다 선택하다. 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픽 잇 업에서 이때 주의하실 때 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동사가 있고 대명사 부사가 올 때는 동사 부사 대명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데서는 그러니까 pick it up 할때 pick up it
하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she didn't give up. Give up은 팔 폭행을 잘했어. 두 팔로 이미 다 가져라. 이거 포기했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 Give up, 포기하다. 믿는 것을 포기하자는 거야. 여기서 저희는 이름하여 동구궁합동이 탄생합니다.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 동명사는 중지, 연지, 회피, 포기, 과거지향적입니다. 포기죠? 중지, 연지, 회피, 포기, 링링링 오고 기법다는 뭐가 온다? 링링링 동명사가 온다. 그래서 일부의 동명사 링링이죠. 링링감의 인 어떤 그것도 역시 수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를 믿었다. 그녀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조인 롤링 바로 그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회귀한다. 재귀라고 할까? 어때? She became one of the most popular writers. One of the,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네요. 예, 예수님 교수님. Was Rowling's first head for a book welcomed by many publishers? 로링의 첫 번째 리포터 북은 환영되었나요? 환영되지 못했죠. 턴드다운. 거절됐어요. No. 로링 퍼스트 북이 좋으니까, it was 좋으니까, Did Rowling have to work while writing?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일을 해야 했나요? 일을 해야 했다고 했죠. 워크, 일을 해야 했다. 일도 하고, 애기도 봐야 했고, 그게 나옵니다. Yes, 롤링 여자니까, she, 있으니까, 그문자로 바꿔서. 3번. Did she give up writing after her book was turned down by many publishers? 존 롤링은 글 쓰는 걸 포기했나요? 거절당한 뒤에, 그녀의 책이 거절당한 뒤에, 하나, no. She knows she didn't talk, didn't speak, and 4번, did she have to raise her baby on her own? 스스로, 그녀 자신이 아기를 키워야 했나요? 그랬을 때 yes, she 다음, WH였습니다. By whom was Harry Potter written? 해리포터는 누구에 의해서 By J.K. Rowling에 의해서 It was written by Harry Potter. At first, who turned down the first Harry Potter? 누가 해리포터를 거절했나요? 많은 출판사들이 그랬다. Turned, 그러니까 과거형. How did J.K. Rowling become popular? 어떻게 J.K. Rowling은 유명해졌나요?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자신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 By believing in 그녀 자신 어때요? I myself, yourself, himself, she herself, he himself, we ourselves, you yourself, they themselves. 아마도 I had to walk and raise my baby on my own and kept writing today. I'm very popular because I didn't give up. 네. 그녀의 첫 번째 해리포터북 성공 이전에 롤링은 작품활동을 하는 동안에 누구를 키우는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종종 그녀는 너무나 모호해서 가난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돈이 될 것이다. Money makes the money. 그녀의 첫 번째 해리포터북은 많은 출판사에서 퍼블리시가 그녀는 출판사가 그녀의 작품 선택을 계속해서 모했다. 그녀의 작품 선택을 계속해서 뭐였더라? 어떻게까지? Until, 시도했다. Trying. 노력했다. Trying. Try 노력했다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이죠. 박사가 그녀가 그녀 자신을 눈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우리 지금 베이브루스의 경기가 나온 베이브루스의 이야기인데 뭐 밤비노라고 불리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아니면 도 이런 배팅 스타일이다. 오늘 해리포터도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에 President Faust, members of the Harvard Corporation and the Board of Overseers.